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메추리알 장조림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메추리알 이거 깎는 거 샀거든요. 1kg. 이거 1kg를 뭐 튀겨도 먹고, 뭐 조림도 먹고, 떡볶이도 넣어 먹고, 이래도 많아요. 많을 때는 이렇게 장조림을 하면 되는데요. 40개 정도고요. 500ml 계량컵에 한 컵입니다. 이거를 물 끓는 데다가 한번 데쳐서 장조림 할게요. 까서 파는 거니까 팔팔 끓으면 됩니다. 그냥. 자, 이제 이렇게 끓으면은 이거를 건져 놓겠습니다. 메추리알을, 그러니까 진간장이고요. 50ml 짜리 이거 하나, 또 반 더 해가 75ml 넣겠습니다. 반 더 넣고요. 이렇게 해서 75ml. 7스푼 반 하시면 되고요. 육수 없으신 분은 그냥 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여기 있으시면 육수를 좀 사용하겠습니다. 두 개 넣고요. 100ml 넣었습니다. 이건 올리고당입니다. 물엿, 올리고당, 뭐 꿀 다 괜찮습니다. 50ml만 넣을게요. 후춧가루 약간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간이 조금 싱겁거든요. 저는 여기 멸치 액젓을 넣는데요. 보통은 뭐 한 스푼 반까지 넣는데 저는 오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걸 넣습니다. 메추리알 한 40개, 마늘 2개만 슬라이스 했습니다. 대파 100개 좀 잘라서 넣는데요. 이게 한 하루 지났으면 대파의 맛은 좀 우러났으면 빼내시면 돼요. 어른들은 여기다가 청양고추 몇 개만 같이 썰어 놓으시면 좋습니다. 근데 오늘은 제가 어린이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만 해 놓겠습니다. 너무 오래 두시면 이게 점점 더 짜지거든요. 그래서 한 며칠 안에 다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드시기 전에 참기름 조금만 넣고요. 이렇게 해서 2시간 후면 그냥 건져 드시면 돼요. 이제 아래쪽부터 건져 드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이제 위쪽 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간이 배이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한 10분 후 이렇게 건져 드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이제 한 30분 지났습니다. 이렇게 30분만 지나도 드시면 돼요. 너무 오래 안 놔두시고요. 이거는 금방금방 빨리 해서 2-3일 안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게 오래 두면 둘수록 간장이 메추리알 속으로 스며들면 짜지거든요. 그래서 입니다. 메추리알 장조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침에 만들어서 점심때 드시고요. 그냥 간장 많이 남거든요. 이 간장은 도로 양념에 쓰시면 됩니다. 버리시면.